들어가면 장관 이게 바로 주, 이 시대가 바로 주도권 진짜 장관 씨 왜냐면 진짜 이 시대가 주도권이야. 주도권 때문에 안 들어가고 막 그럴 때였잖아. 오, 어떠셨어요 진짜 네. 신혼 때? 네. 아니 아까 이영재 씨 얘기할 때 새벽 2시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 4시간 때다. 4시다. 그리고 거기에 시계를 엎어놨다. 저 핸드폰을 엎어놨다. 또 4시다. 그게 너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네. 저희 때는 그 사실 주도권 그런 게 있었어요. 네, 있었어요. 뭐 지금도 약간 들어보니까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때는 이제 제가 술을 좋아하고 그때 성우 생활할 때인데 네. 선배들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어요.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이제 전속 성우 이럴 때니까 봉급도 너무 조그맣고 네. 그 선배들이 다 사줘야 이제 얻어먹고 그러는데 네. 술 좋아하는데 얻어먹으니까 얼마나 따라다니고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. 네. 그렇게 하던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부인한테 이거 주도권을 뺏기면 이거 앞으로 그렇다. 이 시간을 넌 이용할 수 없다. 그 옆에서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예. 그 선배 왈 적반하장격 가풍확립. 적반하장격 가풍확립. 뭐야? 야, 기가 막힌다. 적반하장이라는 게 뭔지 알죠? 네, 그렇죠.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네, 우기고 자기가 올랐다고. 잘못 하는 거 더 화를 내고. 그걸로 가풍확립을 하는 거야. 우리나라 정치판 문화가 여기서 생겨나. 아이고. 왜 전성의 셈만 안 웃고 있어 지금? 경험하셨으니까. 쉬운 때 집에다 안 들어올 때 술 먹고. 그래서 그게 뭐 그런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선배들이 하니까 그때만 해더라도 제가 30대 초반이고 이러니까 아 이게 정말 옳은가 보다. 어떡해. 그리고 그 선배들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.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시작됐는데 그게 네. 시작돼.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가정에서 그걸 용납하겠어요. 그러니까요. 부인이.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죠. 아니 그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.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. 어떤? 뭐 예를 들어? 아 나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는 거야. 그러니까 집에 뭐 예를 들어 술 드시고 늦게 들어갔어요.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싸우고 뭐 지금 몇 시인데 들어오느냐. 뭐라고 그래? 나가라 그럼. 일단 적반하장. 아니 나가라고. 나는 선배들하고 얘기하고 내가 필요해서 지금 마시면서 왜요? 왜냐하면 그때 당시 또 제가 이제 젊었을 때니까 연기에 대한 거를 더 공부하고 싶은 거 선배들. 일이다. 네. 배우는 거다. 이영재 씨가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얘기가 그때 아마 맞습니다. 그런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나 성우는 도제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도제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요즘은 잘 안 그런데 예전에는 선배로부터 모든 것을 전수받아요. 아, 맞아요. 네. 아, 전수. 거의. 아, 네. 그래서 아, 선배가 평가를 해줘서 야, 유영재 내가 몇 번 술 먹어서 겪어보니까 아, 애가 괜찮다. 프로그램 아이디어 창작력도 좋고 기본적으로 목소리도 사회생활이네요. 사회생활. 그다음에 술 먹었는데 끝까지 선배들 다 챙겨주는 그 모습이. 아 근데 그건 옛날이고 지금 결혼하셨을 때는 선배님이셨잖아요. 아니 저기 장광 선배님 때 그랬다고. 아, 예. 그래서 기가 확립이 그렇게 된 거. 서로 간에 공감대가 지금 연합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두 분 다 재수 좋았다. 그럼 그때 늘 같이 술 먹고 그랬던 사람들 다 갔다? 어디를? 진즉 갔어? 흥망상창 돌아올 수 없는 대로. 그렇지. 예, 예. 그...